창조의 시간, 첫째 날이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창조되는 웅장한 순간입니다. 깊이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숙연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창조의 순간은 단순히 웅장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이 만들어진 과정을 그리고 있고 사람들이 창조된 이야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이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언제나 사용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특별히 1장과 2장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창조의 연장선에 있는 일곱째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도 우리가 태어난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조의 이야기의 놀라움을 수메르 신화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창세기는 언제나 수메르 신화와 비교됩니다. 둘 모두에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홍수의 심판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두 이야기를 함께 보면 엇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전혀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수메르 신화의 창조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들 사이에는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상급자 신과 하급자 신이 있었습니다. 그중 서열 3위에 놓여 있었던 지혜의 신 엔키가 다른 50명의 신들과 함께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엔키를 중심으로 여기저기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물론 도시를 건설하는 일은 하급자 신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벽돌을 쌓고 수로를 만들고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하급자 신들이 지쳐버렸습니다. 그만큼 상급자 신들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습니다. 하급자 신들 중에서 웨일라라는 신이 있었는데 하급자 신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계획을 합니다. 파업을 시도한 것이죠. 당황한 상급자 신들이 긴급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신들이 회의한 결과가 나왔고 하급자 신들도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회의 결과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인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대신 노동을 시키자는 것이죠. 수메르 신화의 이야기대로라면 우리들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일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수메르 신화에 따르면 말이죠. 요즘 들어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수메르 신화의 이야기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 중독자들도 꽤 많아졌고요. 일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투잡으로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어떤 이는 매일 야근에 10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와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라며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요. 또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건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학생이라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어딜 가나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른들에게, 여러분들의 스승에게 아마 이런 조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해라. 그러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부모님이건 다른 어른이건 누구한테나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즘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사회 풍토 속에서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심리학에서 생긴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휴식에 대한 죄책감, 쉼에 대한 죄책감이란 말입니다. 과도하게 일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걱정 속에 파묻혀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쉬는 날, 쉬는 시간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만끽하지 못합니다. 쉬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왠지 쉬면 안 될 것 같으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태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병철이라는 철학가가 쓴 철학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긍정성의 과잉이라고 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피곤을 넘어서 각종 새로운 정신질병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공신화를 이루어냈거나 자기개발서들을 써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열정과 열심만 있으면 모두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더 나아가 모차르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최면을 겁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하면 손흥민이 되는 것쯤은 쉬운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 결국 일과 공부에서 손을 떼지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는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이 우리의 정신을 무척이나 피폐하게 만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되뇌고 그런 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슈퍼맨이라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걸까요? 이런 긍정성의 과잉은 현대인이 안고 있는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일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수메르 신화가 만들어낸 질병입니다. 실제로 번아웃 증후군은 최근에야 만연화되게 된 질병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 방법은 가르치고 배우는데 쉬는 방법은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라고 한다면 그걸 왜 배워야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적으로 쉼을 배워야 하며 일하는 것보다 더 필수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6일간 열심히 창조 활동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7일째 되시는 날 쉬셨습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쉬실 필요도 없으실 텐데 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느라 힘드셨을까요?
창조사역이 버거우셨을까요? 피곤하고 지치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 창조사역의 정점이자 마침표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우리 인간들을 위해 쉼을 창조하셨다. 마치 제게 이렇게 들립니다. 안식이 있으라 하시니 안식이 있었고. 그러니 이건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창조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창조의 이야기는 휴식, 안식, 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당연하다면 쉬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해줍니다. 단순히 세상의 논리처럼 열심히 일했으니 그 보상으로 쉬어라는 것도 아닙니다. 쉼은 우리에게 보상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안식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랬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지친 마음과 육신을 뒤로하고 이제 그만 쉬어라. 쉬지 못하면 정말로 죽는다. 죽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발 죽지 않으려면 안식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안식은 예전 광고 카피에서 보았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떠나라 하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여행 계획이라도 세워야겠구나. 펜션을 예약하고 맛집과 교통편을 알아보고 가족들과 동해안에 가서 해수욕을 즐기고 싱싱한 모둠회를 먹어야겠구나 이러면서 더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좀 쉬어야 해.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오늘은 집에서 뒹굴거리며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동안 밀린 미드와 한드를 소파에서 뒹굴거리며 봐야겠다. 요즘은 무빙이 그렇게 재밌다는데 오늘 하루 몰아서 봐야겠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혹은 왜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서너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게으름을 피우는 것과도 다르고 그저 노는 것과도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쳐줍니다. 안식년에 지켜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땅을 갈지 않은 채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땅과 자연이 사람이 함께 회복되겠지요. 종이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종노릇하던 삶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돈과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거기서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엄밀히 말하면 치유, 회복,
자유함이 있는 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식은 치유, 회복, 자유함이 있는 거룩한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몸과 마음과 영과 자연의 치유와 회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입니다. 우리가 쉼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 스스로 자유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입니다. 진정한 쉼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은 개인에게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동체적입니다. 함께 쉬는데 함께 치유, 회복,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다 함께 회복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쉼은 자연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나빠졌지만 마치 자연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활동이 줄어드니 들판에 식물들이 자라고 강물이 회복되고 동물들이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공기가 깨끗해지고 땅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마치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정한 안식입니다. 사역 혹은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지칩니다. 순간 이동해서 침대에 바로 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육아는 또 어떻습니까? 제 아내가 육아를 시작하고 며칠 안 되어 울었습니다. 아이가 밤새 잠을 안 자고 찡찡거리니 너무 힘들었죠. 당연히 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밤새 공부를 하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바쁨은 우리가 마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내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일시적인 만족감과 안도감을,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도 합니다. 이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쉼이 없으면 결국 지칩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청명하지 않고 몽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쉬러 가는데도 말이죠. 심지어 쉬고 있는데도 말이죠. 혹 우리가 가짜 쉼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그렇게 한 걸음씩 멀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아니, 언제나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가서도 좋고, 소파에서 뒹굴거릴 때도 좋고, 길을 걸어갈 때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 때도 좋고, 예배 드릴 때면 더더욱 좋겠지요. 아무 때건 좋습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야. 조금만 더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덜 할 수도 있어. 내게 지금 필요한 건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이야. 하나님을 좀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조아리고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많은 걱정거리와 일거리들,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과 영은 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학기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거룩한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번 학기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학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관계 때문에 지치고 상처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왠지 모를 우울감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안식을 누리며 이번 학기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학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